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1장 찬송합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주시는 대로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혼물 내 음식이며 하물 내 향기로운 것을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산가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래.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거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빠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들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끊임없이 강조되었던 말씀의 재반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실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타미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드리는 번제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상번제의 중요성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찾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상번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할 수 없고 또 하루를 마칠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예배 없이 하루를 마감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번제의 중요성을 첫 번째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재물을 가지고 항상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번제의 향기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와 소통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절에 내 헌물, 내 음식이며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이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며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상번제에 대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기를 서구 교회들은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데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정당성으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심지어 상번제를 요구합니다. 한국교회는 겨우 새벽에 한번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하루에 최소 두 번 예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초기의 예배는 하루에 일곱 번 드렸고 그 이상도 드렸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시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예배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새벽기도를 허락하셨고 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또 구역예배, 그리고 주일예배와 오후 찬양예배 등등의 시간들을 모두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상번제를 요구하시고 강조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오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예배와 기도 위에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33장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어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우리 말씀을 성함처럼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말하면서 상번제를 요구하시던 하나님 그 역사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사해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있는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우리 성인들 회복과 복음을 더해주옵소서. 여러분이 후회하려고 품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